안녕하세요, 김우장입니다. 오늘은 숭이역 초역세권 현장에 나와 있는데, 오늘 보여드릴 집은 타워형 구조에 방 3개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 구조 말고 익숙한 판상형 아파트형 구조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오셔서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2층부터 고층까지 앞이 막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빠르게 오셔서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, 금액대도 이제 2억대로 남아있는 세대는 마지막 딱 3세대 남아있습니다.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하시고, 숭이역 역세권에 학세권, 편세권,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생활권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. 최소 실입주금으로 가능한 집 입구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은 포세린 타일과 줄눈 시공 깔끔하게 처리가 다 되어 있고,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. 우측에는 안쪽부터 키 큰 장이 총 4칸에 바로 옆으로는 앉아서 신을 수 있는 벤치 공간과, 그리고 이렇게 전신 거울이 나가시기 전에 용무 한번 보시라고 전신 거울 설치해놨고요. 좌측편으로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 시스템 행거는 별도 옵션이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은 다 협의사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일괄 서동 스위치 바깥쪽에 나와 있고, 중문은 밀어도 되고 당겨도 되는 양쪽으로 다 개폐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스윙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, 복도형 구조에 안쪽에 들어가서 거실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거실 같은 경우는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. 일단 폭 같은 경우도 약 한 3800 정도 나오는 거실 폭에, 소파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우드로 포인트를 좀 살렸어요. 그래서 이 집의 포인트는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좀 아늑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지금처럼 소파 4인 또는 5인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. TV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콘센트도 상단 부분에 놔져 있기 때문에 대형 TV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.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바깥쪽으로는 막힘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 뚫려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향후에라도 막힐 일은 전혀 없습니다. 자,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D자로 형성이 되어 있고, 아일랜드 식탁은 6인까지 식사가 가능하지만 단차 시공도 되어 있고, 우룸라인 레그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안쪽에 가스레인지 3구, 그 다음에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. 밥솥 넣는 공간과 오븐 들어가는 공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주방 쪽도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죠. 자, 그리고 냉장고, 냉동고,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백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,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냉장고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폭이 900리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혀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부장 수납 공간도 안쪽 깊숙이 넣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바로 옆으로 해서 첫 번째 안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안방 같은 경우는 12자 정도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에, 지금처럼 침대 킹 사이즈로 깔끔하게 하나 놓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바로 옆으로는 파우더룸 하나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별도로 시스템 행거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 옵션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,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집 구조나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안쪽으로 부부 욕실 공간 나와 있고, 부부 욕실 공간 같은 경우는 양변기, 세면대, 그리고 LED 거울 등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, 이쪽으로는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문 닫으면은 샤워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부 욕실 공간 확인하셨고, 바깥쪽으로 나가서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은 안방이랑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, 먼저 첫 번째, 두 번째 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 방도 자녀가 있다 보면 자녀 방으로 활용하시기에 정말 좋거든요. 침대, 책상, 옷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에,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
그리고 바로 옆으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방 나와 있는데, 이 세 번째 방은 안쪽에 베란다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. 근데 방 사이즈로는 두 번째 방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두 분이어도 전혀 지장 없이 활용하실 수 있고, 안쪽으로 베란다 공간 수전 나와 있고 세탁기랑 건조기는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눈 시공은 다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바닥은 거실과 복도, 주방 쪽은 전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포세린 타일에 줄눈 시공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이제 메인 욕실 나와 있습니다.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샤워부스 공간으로 별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, 여기도 줄눈 시공 되어 있고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, 세면대 별도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, 샤워부스 공간에는 단차 시공까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숭의역, 초역세권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학세권, 그리고 편의생활 전부 다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2억대 이제 마지막으로 딱 3세대 남아있거든요. 네, 빠르게 오셔서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역세권에 이 정도 퀄리티의 이 가격, 사이즈도 정말 괜찮은 사이즈고, 구조는 현재 남아있는 구조가 총 3가지 구조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